아, 그러면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파양된,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가 또 파양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부모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폐륜 행위를 할 경우라고 그렇게 법에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한 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욕을 해도 폐륜이라고 느끼잖아요. 나한테 어디 감히.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월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입양인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성인이 되면 어차피 이제 독립된 삶을 사니까 파양까지 안 가고 아예 연을 끊는 경우들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법원 판결이 된 지는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입양 기관에서 오케이 하면 다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양도 그런 식으로 기관에서 알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에는 얼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전에 법원 판결이 없던 시절에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가족도 꽤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제가 이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그때는 입양은 좋은 것이야. 부끄럽지 않아. 어디든 계속 홍보해서 한 아이라도 더 입양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늘이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남한테 막 입양을 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짓은 아닌데. 좋은 일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은 일의 대상이 되려고 입양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자식이고 싶지. 나를 통해서 입양을 계속 홍보하고, 교회에서도 얘가 우리 입양된 자녀예요.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입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좀 혼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속마음이 어떤지 읽어주기보다는 계속 입양은 좋은 것이야라고 가르치는 분위기였으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긋났죠. 그 난임 부부가 겪는 내가 낳아주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어떤 얘기인가요? 처음에 아이를 입양하시면 우선 너무 기쁘죠. 올해 난임 끝에 나도 드디어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고.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잘 키우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건 배부르지 않고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 수도 있고, 혹은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서 사시니까 남은 모른다고 해도 아이가 이제 입양 사실을 알고 크게 될 경우 아이들이 결국 질문을 하거든요.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이제 점점 생각이 자라면서 그럼 엄마는 왜 나를 못 낳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도 싫은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오고 싶은데.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너무 마음 아프죠. 나도 너를 낳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를 내 배로 낳고 싶었는데 엄마는 낳을 수가 없었어.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양 이야기를 우리 가족 안에서 한다는 건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 혹은 아빠가 낳을 수 없었어라는 상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실이 입양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부가 좀잘 다루고 서로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래 이제 우리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자. 이렇게 잘 합의가 된 부부라면 이런 시기가 와도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꾹꾹 눌렀던 분은 아기가 건드리면 너무 아프죠. 다시 그 상실이 건드려지고 결국 내 딸이지만 내가 안 낳은 것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상처가 건드려지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입양된 그 사실 그걸 최대한 일단은 감추거나 그러고 얘기하지 싶죠. 않으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감출 수 없게 된 아, 거예요. 그래요? 서류에 써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로 등록하지 않고, 그 입양이 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아, 모를 수가 없겠네요, 이제. 모를 수 없고,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입양인의 알 권리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 입장에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누구? 이게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라고 했을 때뭐 아무런 흔적도 없고 다 사라져버렸다면 얘는 정말 너무 큰 구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라고 했을 때 이미 처음에 그럼 누구 호적에 올려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입양을 보냈는지, 보낼 땐또 어떤 걸잘 남겨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이는 그냥 내가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했구나라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나를 쉽게 버렸고 누가 또 쉽게 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입양인에게는
어차피 입양 사실을 알고 자라는 시대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제 그 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가족 안의 비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밀을 맞추려면 다른 것도 조각이 맞아야 되니까 그쵸. 비밀이 계속 덧붙여지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대 가족이나 친척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아이를 데려왔다는 그쵸. 이게 꼭 가족 관계가 흐트러질 때 누군가가 이거를 복수하듯이 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아이도 부모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남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면 오히려 네. 더 큰 불씨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든 약간 뭐 입양 학문 네. 이쪽 학계에서는 어쨌거나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네. 기른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네.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어려서부터 쌓아가잖아요. 네.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벽돌부터 전혀 엉뚱한 걸로 난 엄마가 났어. 네. 거봐 엄마 닮았잖아. 난 이 집 이렇게 됐어. 이렇게 쌓아가던 걸 나중에 다 뒤집으려면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되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진실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낳지 않았지만 네. 지금 엄마가 내 엄마고 나는 네. 입양됐지만 너무 사랑받고 있어. 난 너무 귀한 존재야. 이걸 확인하면서 쌓아가니까 정체성이 나중에 건강하게 클 수 있죠. 네. 그 제가 책에서 가장 의아했던 게 네. 이방 자녀를 친자녀와 다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네, 똑같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네, 왜 다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그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똑같으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네. 이럴 때 사실 우리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긴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는 네, 똑같이 사랑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설명할 수 있을 때는 네. 이제 자세히 설명하죠. 그게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아이들의 필요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친생 자녀는 네.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결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어릴 네. 때부터 사진도 그쵸. 있고 친척들의 증언도 있고. 네. 근데 입양 자녀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낳아준 분이 실제 어딘가에 또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입양 자녀한테는 특수 욕구라고 하는데 네. 꼭 채워져야 되는 어떤 빈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너 100 줬으니까 너 100 줄게. 이게 공평이야. 이렇게 키우는 건 누구도 이렇게 만족시키지 그 못한다는 주머니가 거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00백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친생 자녀한테 필요한 건 이걸 주더라도 여기 네. 입양 자녀는 그 빈 주머니를 채울 수 있게 더 섬세하게 그걸 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르게 사랑해도 된다는 거. 네. 우리가 그걸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그 정체성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혹시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아이 입장이, 예. 아이 그러니까 성인이 아닐 때 성인부터는 거의 네. 그냥 왜 성인은 이미 독립을 할 예,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입양 대상이 되진 않죠. 보호아동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서로 합의하에 그쵸, 그냥 가족이 네.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주로 그 요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만 18세 네. 이하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네. 가족에서 이탈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까지는 대상인데 네. 아무래도 한 10살 이상 가는 아이들은 좀 적죠.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10살 이하에서 많이 입양이 그렇죠. 이루어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주로 0세에서 한 네. 7세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러면은 그 10살 이상이 된 아이들은 네. 어떻게 지내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만 18세까지 네, 맞아요. 자라는 거죠. 예, 입양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서 네. 그렇게 자라기도 하고요. 네. 자기 원가족이 있다면 네, 다시 그렇게 만나 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예. 정말 자립해 가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에 이제 홀로 가는 거죠. 네. 그 입양 과정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뭐 네. 소득도 봐야 네. 되고 이 부모의 정신 상태 이런 것들 다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입양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존에 좀 까다롭게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낼 정도까지 까다롭게 좀 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까다로워서 해외 입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아이를 위해 좋은 부모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게 사실 까다로운 서류를 보는 걸로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학력 좋고 재산 좋고 네, 예, 심리적으로 네. 문제 없이 나왔어도 사고가 네.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건이 일어났던 가정들 보면 네. 대외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괜찮은
직업, 네. 신앙인,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를 수는 없고, 그거는 그냥 기본 조건이고, 네네. 나머지는 결국 입양을 이해하고, 네. 입양은 그냥 내가 어떤 불쌍한 아이를 구원하는 거다. 네. 그냥 내 뜻대로 똑같이 키우면 된다.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한테 오는 아이는 상실을 경험했고, 상처가 있는 아이고, 나와 전혀 다른,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는 아이다. 이런 아이랑 가족이 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 일인지, 네.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준비하고, 네. 좀 열어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막 환상이 있고, 나 네. 너무 잘할 거야. 네. 이랬던 분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나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까다로운 과정은 단순히 막 떨어뜨리기 위해서 까다롭다기보다 네. 좀 섬세하게 찾으려는 이유, 이제 더불어 준비시키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네. 천천히 가더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부모로 점점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뭐 그런 부모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검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 심리 그 풀 배터리라고요. 심리 네. 검사의 종합 세트가 있어요. 몇십만 원 들여서 네. 그걸 자비로 들여서 해야 자비로 해야 되고 또. 네, 왜냐하면 아이를 우리가 얻을 거니까, 네, 우리 자비로. 그래서 네. 그거를 검사를 쫙 하다 보면 네. 그분의 이제 뭐 공격성이 어떤지 네. 방어를 얼마나 하는지 네. 아니면 뭐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거기 소견 더하기 또 이제 입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상담을 계속 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네. 부부의 상황은 어땠는지 자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하면서 아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서류 과정을 끝내면 누구나 이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육이 하루 8시간 받는 기본 교육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족하죠. 이게 필수 교육이 딱 거기서 끝나고요. 나머지 선택 교육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자기가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를 위한 선택 교육, 네. 또 난임 부모를 위한 선택 교육, 네. 또 자녀가 있는 집을 위한 선택 교육, 네. 뭐 장애나 피해,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위한 입양 부모님들 선택 교육 이런 식으로 네.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심리 검사 풀 패키지 네, 그거는 네. 한 번 검사하면 끝인가요? 예를 들어 그 법원에 네. 그런 모든 서류를 다 내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가끔 기각할 때가 있어. 이 가정은 지금 입양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적절하지 네. 않다. 네. 그럴 경우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네. 이제 마음의 또 안정도 찾으시고 몸의 네. 건강도 찾으시고 해서 네. 다시 또 재도전하실 수도 있죠. 그럼 한번 합격을 하면은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거죠? 아이를 입양할 때마다 그건 다시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 바뀔 사람은 수 있으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계속 해야 돼요. 진짜 까다롭긴 하네요, 진짜. 네. 그 입양 아이들이 네. 이제 뭐 부모라든지 뭐 입양 이제 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네. 결국 그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너무 궁금해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닮았는지, 난 누굴 닮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가족하고 사실 닮은 데도 있지만 안 닮은 그쵸. 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왜 나를 못 키웠는지. 그게 정말 어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네. 나를 왜 못 키웠는지 질문이 안 풀리면 아이들은 대부분 아 내가 그냥 나쁜 아이라서 날 포기했구나. 내가 버릴만 해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게 네.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은 아무도 안 버리고 다 자기 엄마가 키우는데 나만 지금 버려졌다고 그쵸. 생각하니까 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너가 잘못해서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네.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양육할 준비가 안 됐고 또 사회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한 거라고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뭔가 나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아이는 네. 개방 입양을 해서 네, 네. 그런 이제 뭐 친부모를 찾아주는 게 좀 쏠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첫째와 둘째는 네. 생부모를 못 만났죠. 그리고 네. 셋째도 생모를 어릴 때만 만나고 그분이 이제 또 결혼하실 네. 나이가 되고 하면서 지금은 네. 좀 소원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 직접 커서 그것을 네. 질문할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아이들이 크면 이제 그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쵸, 저도 그쵸. 이제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주고 네. 그냥 이 사회가 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얘기해주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게 다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 커가면서 아이가 직접 그 입양 당시 서류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네. 더 자세한 정보도 알고 싶고 네. 가능하면 만나고 싶다는 이제 이 신청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가 원할 때 그것을 같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보고 싶어 이런다고 당장 그걸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쵸, 예. 아이가 얼마나 입양을 이해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가 내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 완전히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안정감이 있을 때 네. 생부모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족은 나는 내 가족 같지도 않고 마음에도 네. 안 들고 맨날 싸우는데 네. 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결국 글로 도망가고 싶다는 이 심리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글로 갈 수 없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눌 때는 지금 가족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 다뤘는지 네.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개방 입양이 아닌 경우에도 네. 친부모를 찾을 수 있어요? 아주 확률이 낮지만 있어요. 아, 네. 나 그냥 기본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네, 낮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내신 분들이 네. 그 당시에 주로 어린 분들, 미혼모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보냈다고 해서 갑자기 사정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쵸. 여전히 힘든 네. 삶을 살고 있고 혹은 네. 결혼을 했다 해도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길 확률이 그쵸, 높죠. 높죠. 그러니까 연락을 받아도 이 아이를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아주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처가 없어서 확률이 낮은 게 아니고 네.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거부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